M체의 출장일기 2023년 12월 15일 연말 무대를 위해 일본에 왔다. 이번 일기는 특별히 연출, 은채, 촬영, 만채, 섭외, 아기은행장 다들 재밌게 봐줘. 은채의 스타일기. 짜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베르나돔입니다. 왜 베르나돔에 왔는지 아세요? 바로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하러 르세라핌이 왔습니다. 내일이 본 공연이고 오늘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와서 지금 티라미수와 이거 뭐야? 악만 그리고 스타크래시 스타일기 출장편입니다. 제 목소리 사람이 많아가지고 티라미수 진짜 안타깝다. 고민이에요. 스타일기를 이렇게 찍어보는 건 혼자서 찍어보는 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면 재밌고 유익하게 찍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저희는 리허설 할 때 그럼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안 찍고 있었다! 오 마이 갓. 안 찍고 있었어. 아, 저 열심히 말하고 있었는데 안 찍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아직 가야 할 곳이 멀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안 찍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다시 찍을게요. 짠. D-Day입니다. D-Day.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D-Day인데요. 저희는 다 같이 대형 버스를 타고 카메라 리허설 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아씨! 왔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요? 설렙니다. 여기는 일본이잖아요. 일본. 오늘 날씨는? 맑은. 해가 쨍쨍. 지금 가고 있어요. 차 타고 1분 거리긴 하지만 다 같이 대형 버스 타는 거니까 수학여행 가는 것 같네요. 수학여행 가는 것 같네요. 리허설도 열심히 하고 오늘 공연도 열심히 해볼게요. 리허설을 위해 마스크 무대 아래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프닝 무대는 보이넥스트 분들과 미투라는 챌린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If I was you, I wanna be me too. I wanna be me too. 어제부터 모든 리허설을 마치고 오프닝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헤어스타일 뭐죠? 깻잎머리입니다. 깻잎머리를 할 거고 검정색 피스를 길게 붙여서 투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이마를 보실 수 있답니다. 그러면 리허설 한 거를 모니터도 열심히 하고 천천히 걸어오랍니다. Unforgiven girls. 천천히. 청청색 생겼어요. 머리숱이 엄청 많아지겠다. 무거워서 막 내가 제어를 못해 어떻게 머리를 비틀거리면 어떡해.
실수랑 그거는 아마추어다 하는 행동. 오케이. 중심 못 잡으면 아마추어다. 아마추어다. 계속 잊은 거야. 나 오늘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제대로 봐주세요. 찍고 있어요? 네. 엔제 세이. 이거 맞아? 하나, 둘, 셋! 예! 예스! 은채 스타에게 스페셜 얘기입니다. 여기는 일본 베르나돔 앞이고요. 오늘은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심심하니까요. 한번 좀 돌아다녀볼까 합니다. 근데 날씨가 엄청 좋아요. 레인저님들 은채 스타일기에 나와주셨던 분들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뭐 우연히 만날 사람이 없나? 어, 사쿠라씨! 사쿠라씨! 아, 회사, 매장님, 매장님, 이거 나와도 돼요? 저 아직, 그, 안 들어봤는데, 이런 콘텐츠 진짜. 은채 스타일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은채 스타일이 출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롯데에 출연했어요. 20회에 출연했던 거. 그거 모르면 어떡해요? 와. 갑작스럽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화이팅!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메이크업 좀 하고 올게요. 제 스타일이 지금 잠시 시간이 있어서 놀러 다니고 있어요. 아까는 못하겠어요. 누군가와 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금. 왜 저 피해요? 저 피해요. 안 피했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맞아요. 그냥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어떡해. 은채 스타에게 첫 출연. 맞아요. 제스티신입니다. 좋아하고 있었어요. 배드민턴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데. 맞아요. 아침부터 오늘 그냥 어제 돈키호테에서 샀거든요. 가져와서 치실래요? 힘드세요? 배드민턴 플로팅 당했어요 저. 오늘 무대는 어떤 무대인가요? 저희가 오늘은 스쿨을 해주세요. 짜잔. 오. 이제 조금 힙하게. 오. 죄송한데 너무 초면이다. 제가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힙합 무대인가요? 네, 약간의 힙합 스테이시를 보실 수 있는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네, 은채님 보고 싶다고 제가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고백했어요? 언제요? 저 혼자서 그냥. 그럼 스타일이 정식으로 나와주세요. 저 나와줘요. 그날 진짜 너무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다음에 꼭 나와요. 네. 그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아요. 이야기 나눠요. 화이팅! 화이팅!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다음 타기! 바로 다음 타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 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과. 21살이에요? 아니, 나 20살이야. 너 몇 년생이지? 언니 3살 차이 나죠. 06이야? 미쳤다. 아무튼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축하를 꽤나 많이 받아서 행복합니다. 감자튀김을 이거 먹으면서 맛있어. 하나 먹을래? 그거 좀 맛없는 거다. 아 미안. 이제 스낵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친해졌잖아요 우리. 나 다진 안 가고 싶어.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아니 다시는 안 가고 싶어. 다시는 안 가고 싶어라고 하지 않았어? 다시 나가고 싶어. 진짜? 응. 다시 나와. 컴백하잖아. 어, 나 불러줘 은채야. 1월에 나왔잖아요. 그거. 왜냐면 나 그때 내가 나보다 어린애랑 처음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청 긴장을 했었거든. 나 다시 찍고 싶어. 생각보다. 그러면 1월에 다시 나오세요. 어, 나 불러줘. 오케이. 여기에 말했으니까.
레드 이쁘다, 잘 어울린다. 언니, 뭐야? 나 좀 추워. 진짜? 춥겠다. 아니야. 들으셨어요? 저보고 어려서 그렇대요. 아쉽다고 했더니. 나 이 말 처음 해봐. 진짜? 헐. 이만, 야, 너 나중에 하는 날이 올걸? 촬영 화이팅 하고. 화이팅. 무대 화이팅 해. 무대 화이팅. 화이팅.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프닝 무대 갔다가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찾고 있는 사람 어디 있지? 어디 계실까? 제가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은요, 힌트, 인제 스타일기에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은행장님. 근데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장님이에요. 은제 친구입니다. 어땠어요? 아, 무대 베르나도. 맞아요. 컸어요? 첫 베르나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땀났었었냐 해줬네요. 맞아요. 땀났었었냐. 이거 나중에 같이 찍어주셔야 돼요, 은지씨. 겉모습 그걸로 할게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의상이 아주 요즘 날씨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의상 무슨 컨셉이에요? 오늘? 저요? 자켓을 입었어요. 네. 이렇게 내리고 벗고 던졌거든요. 그리고 겉모술수를 했는데 그냥 약간 이런 정장 느낌의. 안 추웠어? 근데 그래도 긴팔이라서 별로 안 추웠어요. 다행이다. 옆구리가 시리긴 하지만. 어머머. 그래가지고 사실 뭘 찍으면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런 거 찍으면 되지 않을까? 뽀삐뽀삐뽀뽀삐뽀삐뽀삐뽀. 나는 다바다. 맞아, 나는 뭐만 하면은 뽀삐뽀삐뽀가 요즘에 계속 나와. 저희 챌린지 찍기로 했어요 오늘. 맞아요. 재밌는 거.
저희가 무대를 끝났습니다. 끝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너무 제가 노래에 심취해서 했어요. 나도. 근데 나도 평소에는 막 뭐냐 감격이랑 디테일이랑 이거 많이 신경 쓰고 했는데 오늘은 무대 다 몰입할 수 맞아요. 있게 무대에 그냥 푹 빠질 수 있게 서로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요? 말 말해 미안 말 말해. 그래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때 뭔지 알지? 야, 너 느꼈어? 손? 맞아. 저희가 크라운이 파트 때 이렇게 손으로 맞닿는 이게 부분이 있거든요? 날 둘러싸니 금기는 예! 여기가 있는데 저희가 표정 길을 서러 왔습니다. 맞아요. 전출 다녀올게요. 바이바이. 짠! 이렇게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이 끝났습니다. 엄청 아티스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그 팬분들도 엄청 많아서 재미있었습니다. 방송날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꼭 멋있게 리세라핌 무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셀프캠 하나를 주고 가신 제 스타일기 제작진분들 제일 괜찮았나요? 예쁘게 편집해주세요. 은채의 스타일기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성공. 안녕, 한국에서 봐요. 바이바이. 끝.